찔레콧의 효능을 해외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찔레콧이 당뇨에 좋다, 뭐 항암 치료 된다, 뭐에 좋다, 뭐에 좋다, 너무 많은 그런 스토리들을 보고요. 자,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해외에서 연구가 얼마나 되어 있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도 한번 지나가면서 먹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거의 매일 먹든가 중독 뭐 이렇게 독성이 있는 게 아니면 거의 매일 꾸준히 먹어야 약이 이 몸에 변화를 일으켜 주죠. 그래서 이런 찔레꽃을 어떻게 꾸준히 먹을 수 있을까? 서울시 여기 성북구인데요, 성북동. 자,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 이렇게 제가 사용하던 이 물통에다가, 저 들판에 나가가지고, 찔레꽃, 깨끗한 찔레꽃, 굉장히 많은 곳에 가서, 찔레꽃을 좀 따와서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이게 심은 지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런 것을 여기저기 또 여기에도 좀 심어 놨고요. 여기저기에다가 심어 놓고 이게 내년 되면 뿌리가 자라 가지고 아마 앞으로 찔레꽃은 계속해서 내가 집안에서 따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약초를 사용하는데 이 찔레꽃은 그러면 해외에서는 무엇이라고 어떻게 어디에 좋다고 평가를 하는지 해외 평가를 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찔레순, 찔레꽃, 찔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약초라고 하고요. 뭐에 좋다, 뭐에 좋다, 뭐 당뇨에 좋다, 면역력에 강화된다, 혈액순환에 좋다, 암에 좋다, 여러 가지 그 약초에 대한 이런 분석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있는데 그럼 해외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해외 평가 부분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해외 평가에서 이 찔레순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없어요. 찔레순을 만약에 암이라든가 항산화제라 아니면은 뭐 당뇨에 좋다, 다이아베틱스에 좋다 이런 연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만약에 이런 뭐 중요한 위키피디아라든가 이 헬스 메디슨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 헬스 메디슨이라든가 이런 사이언스, 뭐, 저널지, 이런 데에 크게, 나오지 않은 것이라면, 과연, 우리나라에서만, 또는 뭐, 그, 아시아에서만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이걸 열심히 또, 먹어봐야 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먹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연구를 서양에서는 안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무엇인가 이런 많은 연구를 한 것이 그것들이 훨씬 더 약성이 높다. 그리고 뭐 항산화제라든가 암에 대한 이런 약성들이 높다라는 걸로 알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위키피디아에 찔레꽃은요, Flora of China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 그 양명으로는 로사 멀티플로라. 왜 꽃이 여러 개 핀다고 멀티플로라라고 하고요. 이런 종류는, 그죠? 아무튼 이게 장미과에 속하나 봐요. 가시가 있잖아요. 찔레가 장미과. 그래서 멀티플로라 로즈라고 하든다든가 뭐 베이비 로즈, 재패니즈 로즈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많은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 일본, 한국에 많다, 아시아에 많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일단은 외국에서는 이것을 그죠? Flora of China라고 하면서 크게 약성을 연구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고, 더군다나 북미에서는 아무튼 징글징글 맞다. 찔레꽃은 징글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끔찍한 정원을 정복하는 풀이다. 심각한 패스트다. 겨우 쓸수 있으면 염소 풀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로사 멀티플로라는, 그죠? 여러 군데 아무 데서나 뭐잘 자라지만, 노스 아메리카에서는 일반적으로 invasive species라고 했어요. 정복하는 이런 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무튼, 정원에 이 찔레꽃은 전체 나무 뿌리까지 다 뽑아가지고 없애야지 이에 성가신 하나의 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건 미국 종이 아니고 아시아에서 온 그죠 점령 종이다. 점령 종이다. 아메리칸 네이티브 로지즈가 아니고 점령한 해외에서 들어온 이런 거다라고 해서 노토리어스 위드, 노토리어스는 악명 높은 풀이다, 그죠 자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좋은 점이 있다면 goats한테 좋다, 염소들한테 염소 먹이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찔레꽃이 굉장히 좋다라고 해요. 불면증이나 금망증이나 부종이나 뭐 이런 데 좋다라고 하는데, 찔레나무는 상기슭이나 볕이 많이 드는 곳에 있고요. 5월에 흰색 또는 연한 분홍색, 붉은색 꽃을 피운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한국이나 일본 등지에 많이 분포하는데, 약재로는 불면증, 건망증, 성기능 감퇴, 부종에 효과가 있고, 이뇨제로도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과 꽃 차례에 섬모가 많은 것은 털찔레, 좀찔레, 그리고 제주찔레,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출처를 제가, 적어 놨죠. 근데 우리 선조들은,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찔레꽃을 증류하여서 화장수로도 썼다. 왜냐면 옛날에 화장품이 없었을 때, 그죠? 찔레꽃 향수로 몸을 씻으면 미인이 되는 것으로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위장에 출혈을 먹게 할 수도 있다. 여자들의 생리통, 생리불순, 변비염, 뭐, 방광염, 이런 데에도 약재로 쓰였다. 특히 어혈,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 산후통, 뭐, 이런 것도 있다. 산후풍, 산후골절 이런 데도 좋다. 술을 담가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버섯, 이 찔레 뿌리에 기생하는 버섯은 기침, 경기, 간질의 최고의 묘약이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약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연구한 그죠 뭐 다양한 이런 연구 논문이 크게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영실이라고 하고요. 8월, 9월에 열매가 빨갛게 익기 전에 푸른색으로 있을 때 건조하여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을 해서 그것을 3 내지 9mm, 9g을 따려서 환제나 산제로 복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빈혈, 월경불순, 대하, 유뇨, 이질, 관절통 등등 이런 데에도 좋다. 여기 보면은 또 장미근 뿌리죠. 뿌리는 찔레꽃의 뿌리는 안면신경, 반신불수, 토혈, 코피, 뭐 빈혈이겠죠. 유뇨, 소변 자주 보는 거 이런 거를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화상을 치료도 해서 나았다. 환부에 바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찔레꽃은 중국에 보면은 이제 연구가 좀 중약대 사전에도 이런 연구가 되어 있다라고 그 작성자 견두산 양초마을에서 말씀하셨죠. 비장, 위장, 신장에 좋아, 당뇨병, 설사, 사지마비, 토혈에 좋다라고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폐옹, 설사, 복통, 치통, 당뇨, 이질, 관절염, 사지마비, 토혈, 비출혈, 빈혈. 뭐 이런 데 좋다. 6에서 15g. 그램은요, 계란 하나가 50, 60g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금 넣고 물을 따려서 복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찔레꽃을 따려가지고 상처에 새살을 돋게 하는 찔레 이파리를 찧어서 붙이면 새살이 돋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일단 찔레꽃은 설사, 이질, 학질, 어혈, 토혈, 뭐 출혈 이런 데에 좋다라고 중국에서 연구한 결과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 학질. 옛날에는 학질이 많았는데 요즘엔 별로 없죠. 이질, 학질 이런 데 좋다라고 나오고 이것도 이제 양촌마을에 견두산에서 얘기했습니다. 찔레순, 부침개, 이제 나물장아찌, 청을 만들거나 꽃차를 만들거나 이 찔레순을 가지고 봄에 나오는 연한 순을 따서 나물로 먹기도 하고요. 오래 먹으려면 장아찌도 담근다. 찔레꽃차는 향기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마신다. 찔레순 나물, 장아찌, 순청, 찔레순 차, 꽃차 이런 것들을 만들다 하면서 청양제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찔레순 효능의 1, 2, 3, 4, 5까지 해서 아무튼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좋다. 혈액순환이 잘 돼서 어혈 풀어준다. 기억력 강화, 면역력 증진, 부종을 없애고 신장 기능 개선, 몸에 염증을 없애준다. 뭐 이렇게 몸에 염증을 일반적으로 없애주면은 항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디에도 이런 것을 증명해 줄 만한 연구 논문은 지금 없다. 서양에서는 특히 연구한 게 없다. 서양에서는 아주 성가신, 노토리어스라 그랬어요. 아주 성가신 하나의 그죠 정원을 정복하는 풀이다, 나쁜 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찔레순 해외에서는 약효가 알려지지 않아요. 찔레밭에 그죠? 가면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찔레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찔레순을 가지고 부침개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아로니아를 제가 넣었어요. 아로니아 오유 한 컵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찔레 순을 땄죠. 이것을 부침개 가루에다가 묻혀가지고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고요. 만들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전을 만들어서 간장하고 여기 보시면 들깨 기름하고 깨소금하고 해서 찍어서 먹었어요. 맛있어요.